김쌤입니다. 이제 여름이 살살 다가오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뭐 워터 제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워터 제품을 장착을 하기 전에 워터 제품을 한번 이제 장착을 하고 나면 물이 새는 것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작업을 하려면 물을 또 빼내야 되고 뭐 이런 냉각수를 빼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써멀 저기 그리스를 다시 도포할 생각으로 그리고 청소도 좀할겸 해서 이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써멀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하고 있는 1080 아서스 1080 Ti 그 순행이 내장되어 있는 버전을 다시 꺼냈는데요. 꺼내고 보니까 정말 무거워요. 정말. 정말 이게 그래픽 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면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할게요. 나사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저는 이 제품 아마존에서 직구한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줌을 조금 해보면요. 여기도 이게 붙어 있어요. 봉인실력. 그러니까 쉬운 말로 AS 안 해주겠다는 말이겠죠. 아서스 그 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그 분해 시 AS 안 한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뭐 한국 수입사에서만 AS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뜯지 말라 뜯으면 AS 안 해주겠다라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도 이거 그 써멀 작업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다른 이제 외국 사례 영상들을 보니까 그냥 공랭 상태에서 한 4도 정도를 내루더라고요. 써멀 작업만 다시 한 걸로. 그 말은 지금 아서스 제품의 써멀이 그렇게 좋은 써멀이 아니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워터로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써멀을 도포를 해놔야지. 나중에 저는 그 무슨 파이프죠? 그 딱딱한 파이프 있잖아요. 그 파이프로 안할 거거든요. 저는 딱딱한 파이프로 안 하고 연질성, 그러니까 잘 휘는 호수로 할 건데 그래도 물이 다니는 곳이고 그럼 뭐 부재카드 빼내려면 저는 이쪽에서 연결하잖아요. 그거 다시 빼야 되는데 그걸 빼면 물이 셀 거니까 물을 다 배수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길 거니까 적어도 6개월, 많이는 한 1년, 2년 정도는 그냥 놔두고 쓸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야, 나사 너무 많아, 씨. 이쪽에 또 있었어.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원부잖아요. 전원부 쪽에서 그 어느 정도 열을 이 백패널 플레이트에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달아놨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어요. 보면 괜히 뺐네. 또 이쪽으로는 또 연결된 게안 보이네. 그럼 그냥 빠지겠는데? 다시 가봅시다. 열렸어. 일로 돌려야 되겠다. 보시는 것처럼 다 분해를 했습니다. 우선 백플레이트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제가 추가로 써멀 패드를 장착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흰색은 여기 이제
로고에 RGB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얇은 판한 판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요즘은 안정적이어서 좀 저렴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싸죠. 다음, 진짜 실제적으로 이 GPU만큼이나 열을 많이 내는 전원부 단자고요. 메모리 쪽에서도 열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 같은 아서스 제품군에서 최고봉인 히트싱크죠. 약간은 그 죽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이게 좀그왜 인텔 CPU 순정 사면 구리스가 싹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네요. 제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 잘 몰랐는데 녹색 패드, 그 써멀 열전도 패드잖아요. 여기 보면 살색이잖아요. 약간 연한 핑크색, 어쨌든 살색이요. 요게 더 비싼 거래요. 열 전도율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 전도를 시킬 수 있는 그 단위 있잖아요. 뭐 우리 미터, 킬로미터, 뭐 나노미터 하듯이 이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단위가 있던데, 그 단위가 정말 싸구려, 진짜 싸구려 써멀 구리스만큼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살색이 단위에 보면. 근데 이게 주황, 이 파란색은 거의 뭐 써멀의 반토막도, 아, 반토막 정도 나나요? 열 전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건 파란색을 많이 구매를 하죠.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워터, 제가 구매한 건 이제 워터 제품이잖아요. 물이 들어가질 수 있는 순정 버전인데, 좀더 분해를 해볼지 안 해볼지는 우선, 요거, 그래픽카드 닦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어우, 이거 진짜 너무 무겁다. 그냥 보이네. 엔비디아 타이탄이라고 적혀 있어요. 타이탄이라고 적혀 있네요. 먼저 처음 봤어요. GPU 10 시리즈를 처음 분해를 해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그래픽카드를 산건이 포트 두개 때문이에요. 이게 외부에 그 팬을 더 장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GPU 팬하고 같이 연동되는 팬이거든요. 이게 있는 게 너무 좀 마음에 들어서 이 그래픽카드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쪽은 이제 RGB 포트. 여기에 나오는 RGB 신호와 연동할 수 있는 RGB 포트예요.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8핀 커넥터가 두개 달려 있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이 얇은 게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신기할 따름. 지금 구조를 여러 면으로 살펴보니까 이쪽에서 나사를 풀수 있는 거는 이쪽에 LED 쪽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나사를 풀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조립을 해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그리스는 MX4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요새 거의 다 썼어요. 제가 이거 얼마나 쓸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쓰네요.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머를 다시 도포하고 장착은 했네요.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이쪽도. 이게 이걸 푼다고 해서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시도 안 한 거. 아직 저도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이거 이 순행이 달려있는 버전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뭐야? 아, 저쪽에 LED. 여기까지 뺐습니다. 여기까지는 뺐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먼지는 생각보다 없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나오시죠? 이쪽에 이 사이에 뭔가 관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물이 나와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올 수 있게끔 관이 있고, 이거는 거의 오리온이에요. 이걸 분해할 수가 없네요. 팬은 빼려면 뺄 수 있는데 이거는 분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제껴보면 이쪽 편에 보시면 여기 관 보이시죠? 요거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U자, 이게 그 속에, 박스의 속에 페이지를 봐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일로 가고 자시고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판이, 야, 진짜 무겁게 생긴 이 판 전체가 구리판을 하나 대놨네요, 바닥에다가. 구리판을 저간 걸 하나 대놓고, 그 위에 다시 서머, 그, 이런, 냉각판을 또 대놓고, 그 중간에 순행으로 갈 수 있는 관을 놔둬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히트파이프, 순행관이 아니에요. 이쪽은 히트파이프로 해서 연결이 돼서, 식혀주게끔 돼 있네요. 이야. 뭐 이거만, 쿨링만, 한 20만원 하겠어요. 다시 닫겠습니다. 닫았으니까. 전부 다 다시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그 원래 사제로 튜닝 파츠로 나오는 커스텀 GPU 쿨러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가서 심지어는 이제 메모리나 전원부까지 이제 지나갔다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봤기 때문에, 아, 그 제품하고 이제 얼마나 틀릴까. 그리고 이제 제가 살짝 걱정을 했던 거는 워터로 쓰게 되면, 만약에 워터에 이제 물 순환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요. 또는 그 이제 뭐 순환이 안 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되면 커스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랭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식혀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쪽이 막혀서, 순행이 막혀서 식혀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못 식히잖아요. 이런 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두 개가 결합된 게 더 좋았었거든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는 만약에 이쪽에 이제 노즐이 막혔다, 또는 이제 물이 공급 순환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돌아갈 거 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잘 쓰고 있어요. 당연히 20 시리즈 제품, 이거 다음 시리즈가 7월 달인가 뭐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나오면 그거 살 거예요. 살 건데,
그래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더 열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름 대비한 써멀, 그래픽카드 써멀 그리스 다시 도포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픽카드가 꼭 1080 아니시더라도 게임 하시는 분이면 CPU보다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은 그래픽카드 GPU를 거의 100%를 써버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써멀 그리스가 이제 열로 인해서 이제 점점 경화가 되는 증상이 생겨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여름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청소도 한번 하시고 써멀 그리스 다시 재도포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짬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